최고급 어종인 참치를 싼 값에 신선하게 먹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수 거문도에서 참치를 완전 양식하는 길이 열렸는데요. 대년 초면 식탁의 첫 선을 보일 거란 전망입니다. 보도에 박승현 기자입니다. 여수항에서 100길로 2시간 거리에 떨어진 거문도의 한 양식장입니다. 먹이를 던져주자 푸른빛의 참치떼가 순식간에 몰려듭니다. 지난 2012년 제주도에서 포획된 어린 참치는 5년 만에 길이 1.2m, 무게 90kg에 이르는 어른 참치로 자라 알까지 나왔습니다.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참치 완전 양식 기술에 성공했습니다. 활발하게 사료 먹는 것 보면 천천히 먹는 게 아니고 탁 치는 그런 맛으로 치니까는 그런 것 보고 또 괜찮고. 양식 참치는 내년 초부터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돼 식탁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됩니다. 첫 시식회에서도 양식 참치는 높은 신선도로 자연산보다 맛이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700억 원 상당의 수입산을 대체하고 해외 수출까지 더하면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. 참다랑어 산업화를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또 많은 기업에서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으려면. 다도의 최남단에 있는 검도 양식단지가 참치 시장의 전진 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